네,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2차 대전 때 핀란드가 소련하고 전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겨울 전쟁이라고 하는데요. 1939년 11월 30일에 소련은 대대적인 핀란드 침공을 감행했습니다. 무려 54만 명이나 되는 병력을 동원해서 말이죠. 당시 핀란드군은 약 30만 명 정도였습니다. 별로 차이가 안 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기갑 전력과 항공 전력의 전력비를 비교하면 그 차이가 명확하게 납니다. 핀란드의 전차는 30여 대, 소련의 전차는 6,500여 대. 와. 항공 전력도 엄청납니다. 핀란드 항공기 100여 대, 소련 항공기 3,800여 대. 계란으로 바위치기죠. 아, 거의 못 이긴다는 소리입니다. 예, 맞아요. 전쟁은 소련이 이기긴 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소련에 점령당한 발트 3국과는 달리 핀란드는 독립국으로서 지위를 유지하는 데 성공했죠. 무엇보다도 소련의 전체 병력 54만 명 중에서 12만 명을 사살하는 데 성공했다고 하니까 핀란드로서는 마냥 무의미했던 전쟁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일부 역사학자들은 핀란드가 전략적으로 승리했다라는 평을 남기기도 했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핀란드는 이 전쟁에서 분전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 전쟁은 갑자기 펑 하고 터진 게 아닙니다. 그 전부터 전조현상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핀란드도 언젠가는 소련을 침공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방어선을 짭니다. 그런데 국경선이 너무 긴 거예요. 약 1000km 정도 되죠. 우리나라의 DMZ가 248km 정도라고 하니까 우리나라의 4배나 되는 국경선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아, 어렵죠. 고민에 빠집니다. 당시 증직 가능한 최대 인원이 30만 명밖에 안 되는데 그 긴 국경선을 어떻게 지킵니까? 거기다가 그만한 방어선을 구축할 자재도 한참 부족했고요. 그래서 당시 만네르하임이라는 장군은 깔끔하게 우측에 있는 국경선을 포기해요. 도박이었죠. 근데 나름대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핀란드의 기후와 지형을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요. 핀란드에서는 엄청난 수의 호수와 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숲이 전 국토에 걸쳐서 있으므로 상당히 방어에 유리합니다. 도로 사정도 별로 안 좋아요. 이 뜻은 적군과 전투를 할 때 상당한 어드밴티지를 얻는다는 뜻이죠. 한마디로 국경지역이 천연 요새란 것입니다. 그리고 호수와 강, 산이 많다 보니까 진격을 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었고요. 이런 지리적인 이점이 있으므로 핀란드는 우측에 핀 국경선을 싹 포기합니다. 그리고 이곳 카렐리아 지역에 집중을 하는데요. 1920년대 때부터 이곳에 방어선을 구축합니다. 이 방어선은 당시 핀란드군 총사령관인 칼 구스타프 에밀 만네르하임의 이름을 따서 만네르하임선이라고 하죠. 실제로 전쟁이 터지자 핀란드의 생각은 얼추 맞았습니다. 숲도 많고 호수도 많고 강도 많다 보니까 진격할 방향이 한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소련군을 막는 데 성공했죠. 호수와 강을 낀 상태에서 견고한 방어선을 뚫으려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병력을 아무리 밀어넣어도 깨지지가 않는 겁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겨울이 옵니다. 핀란드가 또 상당히 춥거든요. 핀란드의 겨울이 시작되니까 상당수의 전차와 차량이 안 움직이는 겁니다. 엔진 냉각수가 얼어버린 거죠. 거기다가 별로 없던 도로들도 폭설 때문에 묻혀버리는 바람에 보급에 상당한 차질을 빚었고요. 소련의 원래 목표가 빠르게 방어선을 돌파해서 핀란드를 굴복시키는 건데 이제 그게 불가능해진 겁니다. 아니, 장비가 안 움직이는데 어떻게 빠르게 움직여? 이때 당시 평균 기온이 영하 15도였고 가장 많이 떨어진 게 영하 43도라고 하니까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가실 겁니다. 에? 소련도 추운 날 아니야? 네, 맞아요. 소련도 추운 나라죠. 하지만 핀란드는 더 추운 나라입니다. 웬만한 지역이 거의 뭐 시베리아 그 정도 수준이에요. 무엇보다도 당시 소련군은 상대적으로 따뜻한 우크라이나와 중앙아시아 출신의 병사들이 대다수였기 때문에 그 피해는 더 극대화되었습니다. 심지어 총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동상으로 죽은 사람들이 더 많았다고 하니까요. 이 상황에서 핀란드는 모티 전술을 씁니다. 모티 전술이 뭐냐면 소련군이 밀고 들어와요. 네, 이렇게 들고 와. 어? 지리적 이점을 받은 참호 안에 들어가서 계속 방어를 합니다. 그때 그 뒤를 공격합니다.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이런 식으로 말이죠. 여기서 그 유명한 핀란드의 스키 부대가 활약합니다. 열심히 스키 타고 가가지고 적의 후방 부대를 기습하고 소련군끼리 혼란을 주게 되니까 소련군끼리 서로 안 보이는 야간에 교전하는 경우도 있었고 예. 이렇게 되니까 소련군이 계속해서 각개격파되고 증발해버리는 겁니다. 전쟁이 시작되고 며칠이 채 안 돼서 소련군이 3만 명이 녹아내렸는데 핀란드군은 수백 명밖에 피해를 보지 않았어요. 거의 피해를 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 사실 이제 소련군은 이러한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철저한 준비를 해야 했어요. 소련군은 안일하게 핀란드의 기후와 지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병력만 밀어붙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소련은 막무가내로 병력을 밀어붙였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지휘부의 무능함이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스탈린의 대숙청이 얼마 끝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능한 장교와 장군들을 싹 다 죽여버린 시기였어요. 그래서 대부분 똥멍청이들만 있던 그런 시기였는데요. 이런 군대가 제대로 된 지휘가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하지? 그래서 비상식적인 지휘를 하였고 거기에 핀란드의 저항에 부딪히니까 소련군이 그대로 녹아내린 겁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 소련군의 피해는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커져만 갔습니다. 그런데 핀란드도 매한가지였어요. 아무리 소련군에게 큰 피해를 줬다고나 하나 병력 자체가 적은 핀란드도 한계가 도달한 상태였거든요. 지속적인 피해가 발생하는데 인구가 작은 핀란드는 더 예비대를 둘 수도 없고 병력을 보충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핀란드는 노인병이나 소년병까지 징집하기에 이르죠. 근데 그 상황에서 봄이 찾아옵니다. 아, 든든한 지원군이었던 추위가 없어지게 된 것이었죠. 거기서 소련은 90만 명을 추가 투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방어선이 뚫리게 되죠. 핀란드는 방어선이 뚫리자 소련과 협상에 들어가게 되었고 영토의 11% 정도를 소련에 넘겨주게 됩니다. 결국에는 핀란드가 진 전쟁이었습니다. 교환비만 따지고 봤을 때는 핀란드가 이긴 전쟁이었지만 소련은 그것보다 더 강력하고 큰 나라였죠. 하지만 핀란드는 발트 3국처럼 흡수가 되진 않았습니다. 독립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게 되었죠. 오늘날에도 크게 기감이 되는 전략 전술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형과 기후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사례죠. 그 후 소련은 독소전에서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쭉쭉 밀리게 되죠. 스탈린이 대숙청만 하지 않았어도 역사는 좀 바뀌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 이상 상식의 벽으로 물단 센스 스튜디오였고요. 주제를 신청하시려면 댓글로, 센서 스튜디오에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